오늘 속옷 색깔. 잠시만,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. 이게 무슨 색깔? 아주 패치를 보여줘요. 자, 색깔은 카키색이고요. 국방색 있죠? 네,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있는. 네. 재범군이 질겨있는 브랜드의 속옷을. 자, 여기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. 바지 벗어줘. 네, 재미를 올리신 것 같아요. 예. 이거는 그 다음 팬미팅 때. 어떻게 조만이라도 볼까요? 조만이라도? 네? 에이, 자리 얇은데. 내일 보여달래요. 내일. 그래요. 내일 보여. 좀 본인이 하나 뽑아보시죠. 저요? 어떤 거는 그 질문도 아닌데 그냥 그림도 있고 뭐. 예, 그래요. 예. 질문도 아니다. 자. 제가 그림 못 있는 거. 재범아 꿀복근 보여줘. 이거 보여주면 이따 안 보여줄거예요. 무대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안 보여주면 복근이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? 2초만! 알겠어요. 하나, 둘, 셋 정도? 이 정도? 알겠어요. 팬미팅이니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. 저 싼 남자 아니에요. 2층에 계신 분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. 네. 2층 1초. 왜냐면 2층도 보고 싶죠? 보고 싶죠? 오케이. 알겠어요. 팬미팅이니까. 눈이 작아서 이 거리에 위켜도 안 보여요. 했어요 방금. 안 보였죠? 안 보였잖아요. 재범 씨랑 자리를 바꿔달라고요?
이렇게. 괜찮죠? 알겠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뭐가 있을까요? 자, 잠잘 때 모임 부장. 우리 팬들이 되게 은근하시네요. 네. 뭐했고, 이제. 예. 네. 그냥. 뭐, 팬티는 당연히 있고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A1 쇼츠 있잖아요. 그 농구 바지. 그거 있고. 그거는요, 그러니까 머리 너무 길으면 그 약간 모졌을 때 안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춤출 때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는 게 좋은데 뭔가 머리가 이렇게, 이렇게 삐져나와서 뭔가 지저분해 보여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네? 그래서 다음 팬미팅 때 가방 쓸게요, 가방. 괜찮겠네요. 다음 팬미팅 때는 길었던 걸 한번 보여줄 생각으로 가발을 한번 써서 또 냉정한 평가를 또 받는 게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하나! 네? 키가 몇이냐고요? 키요? 제가 봤을 때 180쯤 안 되는 것 같은데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요. 180쯤 안 돼요. 네. 한 10cm 부족해요. 190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.